은익녀와 함께 떠나는 알차고 유용한 금융 지식 투어 리브 뉴스룸 첫 소식 만나러 지금 출발하지 효효효. 지효의 글로벌 금융 속으로 오늘 저와 함께 만나볼 곳은 바로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는 베트남, 미얀마에 이어 KB국민은행의 글로벌 절약의 일환인 아시아 리테일 네트워크 확장의 주요 거점 국가 중 한 곳인데요. KB국민은행은 캄보디아 최대 MDI인 프라삭 마이크로 파이낸스사의 지분 70%를 인수했습니다. 프라삭 마이크로 파이낸스는 캄보디아 내 180여 개의 영업망, 시장 점유율 41.4%, ROE 29.4%, 당기 순이익 약 7,800만 달러로 캄보디아 MDI 중 1위이자 캄보디아 전체 금융기관 중 대출시장 점유율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리테일 네트워크 확장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 KB국민은행, 세계로 쭉 뻗어나가는 KB의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또 하나의 글로벌 빅뉴스! KB국민은행이 미얀마 중앙은행으로부터 은행업 예비인가를 취득했습니다. 이 미얀마 금융시장은요, 인프라는 취약하지만 성장 잠재력은 매우 높은 매력적인 시장으로 꼽히면서 포스트 베트남 또는 기회의 땅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예비인가를 받은 KB국민은행은 향후 9개월간 준비기간을 거쳐 최종 본인가를 취득할 예정이고요. 본인가를 받게 되면 기업금융은 물론 소매금융도 가능! 지점을 최대 10곳까지 설립할 수 있어서 사실상 모든 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 소액대출금융기관 사업을 통해 주택금융 노하우를 전수해온 KB국민은행은 향후 현지 고객을 대상으로 디지털 뱅킹 서비스를 포함한 선진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데요. 신남방국가의 월드 아이돌이 될 KB국민은행의 멋진 활약 기대됩니다. KB금융그룹과 프루덴셜 생명보험이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지난 10일 KB금융지주 이사회는 최종 주식 매매 계약 체결 및 자회사 편입 승인 안건을 결의, 최종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이로써 KB금융그룹은 은행 및 비은행을 모두 아우르는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새롭게 KB 가족이 되는 프루덴셜 생명보험은 우수한 직원과 영업 채널을 보유하고 있어서 KB금융그룹의 많은 고객들에게 양질의 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는데요. 조각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KB금융그룹의 시너지도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